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오늘 대통령 국무회의가 열렸죠. 그 대통령이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리고 또 이 말씀 요지 요거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이번 특히 체코 원전 관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이제 원전 시장이 지금 천조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 같은 경우 원전 정책을 폐기해가지고 문재인 같이 지금 쫄딱 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료는 올라가고 이거 문재인 나라 망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나마 지금 윤 대통령이 이걸 살렸는데 체코에서 현재로서가 24조고 내년 봄 되면요 이게 48조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원전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이 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요게 천조 시장에 진입하는 1번 신호가 됐다. 그래서 체코하고 원전뿐만 아니라 요거를 계기로 해서 모든 분야에 거쳐서의 협력 관계를 대대적으로 이제 키워 나가겠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투세 완전히 이제 폐지한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단단히 잡아라. 아주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최민희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똑바로 빨리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저녁 때까지 만약 보고지 않으면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보도한 이진숙 후보자를 이제 공식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제대로 MBC 칼질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MBC 청문회, 지금 이진숙 말로는 보류한다고 해놓고요. 사실 보류는 이게 이제 안 보내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얘네들이 채택해줄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진숙 이 청문회 보고서를 안 내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최민희, 이제 사실 이거 정치 생명을 이번에 지발로 지가 찍은 거예요. 끝내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 생명을 끝나는 이번 이 악수를 두게 된 거예요. 막말 망언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MBC 3요도조 지금 또 긴급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청문회에서 이 최민희 청문회에서 우리 이제 초선 의원들 이번에 이제 이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이 과방위에서도 그렇고 아주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방위에서는 이제 최수진 의원, 그 다음에 비례대표인데 박정훈, 이런 분들이 최민희를 밀어붙이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동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 동영상 목소리만, 왜냐면 화면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목소리만이라도 생생하게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홍걸과 이 김홍업, 요 갈등이 이제 예사롭지 않다. 뭐 이게 다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김홍걸, 우리가 요 집을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들들 간의 유산 상속 분쟁이 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이제 김대중 더 사저는 김대중이 이제 유업을 좀 받들어서 기념 공간으로 해달라. 이런 이제 이호 여사의 유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이 팔아먹은 것은 이제 뭐 상속세가 부족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참 알쏭달쏭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지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번 체코 사업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초에 최종 계약이 차질 없이 체결될수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천조짜리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교도부가 확정이 됐다. 그리고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시스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왜냐하면 문재인 같은 인간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지원 정책을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요거 민주당 인간들이 이거 받아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앞으로요. 체코에 관해서는요. 지금 정부 간에 양국 정부 간의 실무 협의체도 잘 구축이 됐고 장관급 핫라인도 개설이 잘 돼 있는데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금 9월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 그리고 심도 있는 양국 협력 사업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과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서 체코와의 협력 과제를
발굴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시가 좀 아주 굉장히 굵직한 지시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되는 것은 좋지만 과거 문제인과 같이 투기적 수요가 붙을 경우에는 이제 집값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 투기적 수요를 엄단하라 이런 그 지시를 강력히 내렸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은요, 이 부동산 대책을 준할 정도로 지금 서울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이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최근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이 매매 추이를 보면은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3% 상승했고 18주 연속 오름세,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자,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보면요,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 이것도 0.04%가 올라가서 전국 집값도 7개월 만에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문재인 정부 집값, 미친 집값이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 미친 집값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내놓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부로서는요, 도심 정비 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요, 3기 신도시 주택을 조기 착공하고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공급량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절대로 이 시장에 이 잘못된 그 움직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좀 늦었다, 정부의 이런 뒤늦은 개입이 좀 늦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최민희 총무와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최민희가 말이죠, 이 오늘 또 방송에 나가서 이진숙 뇌 구조에 이상이 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다, 요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이 뇌 구조가 이상하다, 요 얘기는요, 저 지금 최민희 주장은 일본 우야부가 강제적이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갖다가 논쟁적 사안이라 해서 답변을 거부한 거, 이것이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본인이 이제 판단한 거예요. 요것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우한부 문제가 어떻게 강제적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최민희의 발언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진숙 청문회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빵 청문회라고 하잖아요. 빵 청문회.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 빵 청문회가 바로 요건데, 이게 조금 이제 화면이 흐려진데요. 지금 노정면이하고 황정화가 이 빵 문제를 이슈화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법카로 빵을 많이 샀는데, 요거를 지가 개인용으로 샀느냐, 아니면 직원들용으로 샀느냐, 아니면 지 개인 사물용으로 샀느냐,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인데, 노정면이가 맨 먼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50만 원어치 빵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양인데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샀냐,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직원들 나눠줬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가 했다가 제과점 적립 포인트가 무슨 개인정보냐, 그러면서 이제 제과점 적립 포인트 요걸 가지고 이제 달라, 그러니까 그거 개인정보나 못 줘, 그랬더니 최민희가 그게 어떻게 해서 개인정보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황정화가 빵집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개인포인트를 적립했다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맹탕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빵 청문회가 그런 비유적 상징어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빵을 50만원치 산 거 가지고 쟁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빵 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진숙 지금 내 후보자의 청문회는 결국은 검증은 저리 가라 하고 결국은 탄핵의 명분을 찾는, 그래서 MBC 이 노영방송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남긴 것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오로지 인신 공격, 오로지 망신 주기, 요런 것밖에는 남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논란 가운데 이제 하나가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논란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이 최민희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선 바로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보도해 드렸는데, 이 박충권 지금 이제 비례대표잖아요, 탈북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뭔지도 너는 모르는 거 아니냐, 요런 식으로 발언해서 결국은 최민희가 사과를 했어요. 요거 하나만 딱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직접 계속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거 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에 대해서 그게 강제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를 비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기자 출신. 저는 이게 내구조 이상하다는 거 유지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내구조가 이상하죠. 이 내구조가. 좀 아까 얘기한 MBC를 홍위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MBC를 홍위병 만들려고 이 표현을 쓰셨어요? 본인이? 이거야말로 공영방송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안 주겠습니다. 1분 주시면 김현 아니 저희에게 저기요 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MBC를 홍위병이라고 하는 태도 저는 문제 삼습니다. 계속 어떻게 머릿속에 위원장 시각도 되지 않고 위원장 동무대니까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위원장 졸업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네 하십시오. 정식으로 얻으면 드립니다. 반드시. 아직 못됐어요? 빨간불이. 네 감사합니다. 2분 드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망언을 굽히지 않는 예 이러한 이 최민희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정훈 의원이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예. 대대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박정훈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는 사실 의원 솔직히 그런 겁니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근데 3일을 하고도 모자라서 하루를 더 하겠다고요? 좀 심해요, 진짜. 이런 경우는요, 우리 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렇게 청문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요, 법인카드 얘기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법인카드 얘기 30시간 넘게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전체 시간 중에. 근데 정말 드러난 게 사적 유용으로 가족끼리 밥 먹었다는 거 하나도 드러난 게 없었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가 쓴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경기도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MBC 회사의 돈을 쓴 겁니다. 나라 돈을 그렇게 유용을 수천만 원을 한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예? 소고기 사 먹고 개인카드로 사 먹은 걸 다시 법인카드로 가서 바꿔오기까지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법인카드 범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적 유용이 드러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적 유용으로 단정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마녀사냥처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인격 모독이에요. 최소한의 인격을 지켜주지도 않은 인격 모독입니다. 너무 심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분도,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있는 분, 물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족한 게 많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수진 우리 국민의힘 네, 후보가, 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또 제대로 진짜.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가 제일 유명해진 거는 그러니까 헌정사상 유례없는 3일의 청문회로. 그리고 또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디스템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감독과 감시의 기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보면 정말 MBC를 너무 모독한 게 아닌가 MBC 자체의 시스템을 모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간혹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쁘신 의원님들이 다 MBC도 몰려가셔가지고 실사도 점검하시고 정말 이 열정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진수 후보에 대해서 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종군 여기자로서의 활동과 또 MBC에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정말 잘 버티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전 그냥 하루 만에 쓰러지고 나갔을 겁니다. 여기 방통위 과장님이 쓰러져서 나가신 것처럼 저 역시 쓰러져서 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전문성 있고 지금까지 그래도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역사와 함께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유례 없는 3.1 청문회 잘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신성 자기 발언, 공격, 정치 공세로 점철된 인사청문회 묵묵히 잘 견뎠습니다. 정말 이런 자세로 가면 끝까지 잘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또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후보가 되기를 정말 바랬고 그거에 대해서 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저희 여당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하고 안 한 거는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박정훈 그다음에 이제 이 박충권 의원 이런 분들의 이제 발언이 상당히 지금 언론에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지금 나들고 있는 내용이고요. 최문희의 이 망언, 예, 그야말로 이 전체주의과에서 살다 보니까 그거밖에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박충권 의원의 예, 비판을 갖다가 지금 내 뭐라고 그럴까요? 지적한 최민희의 망언 막말도 많이 인터넷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김대중 이 사저 이게 이제 김대중 사저잖아요. 김대중 사저가 일반 민간인한테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 명이 공동으로 등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세 명이 무슨 사업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김대중 계열인 분들 정치적으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유감을 폄하하고 있는 그런 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김몽걸이는 뭐라고 하느냐. 요게 상속세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작년에 매각을 결정하신 거지만은 사적인 일이고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 추적 취재를 해봤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지난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매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73년생 박모 씨 그리고 79년생 정모 씨 그리고 또 78년생 정모 씨 그런데 세 명이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교동계를 비롯한 이제 이 제야 인사들의 경우에는 동교동 사저의 역사성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입자들의 경우에는요, 공간 일부를 보존해서 김 대통령 내외의 유품을 전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김홍업 그런 게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김홍업은 지금 현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요 사저 매각과 관련해서 김홍걸이한테 사전에 연락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게 또 형제간의 유산 싸움으로 비춰질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차남인 김홍업 이사장하고 삼남인 김홍걸이 경우에는요 지금 이 사저를 두고 이제 이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어요. 자, 그런데 2호 여사 추도식 2기 2021년대 그래서 이제 2호 여사 의원대로 김대중 2호 기념관으로 하자. 아,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김홍업 이사장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이제 확 팔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또 다른 또 싸움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센터 요 집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사전데 뭐 양쪽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역사성이죠. 어쨌든 뭐 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 증인 중에 이제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어디 대통령 결국은 성공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자 요게 이제 집에 아직도 요게 딱 김대중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대중 2호라고 딱 문패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사적인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하더라도 요 역사성. 근데 이제 다행히 이 매입자들이 유품을 좀 전시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품을 전시해서 사실상 이제 뭐, 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지금 뭐 완전히 유적지로 돼버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요 그 사저도 그러한 역사성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민주화에 요런 공간으로 좀 활용되는 것이 이 어떤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논할 때 큰 하나의 그 물적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좀 고려돼야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